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은 피지 유니콘을 언박싱합니다. 피지라서 그런지 박스가 엄청나게 크네요. 피지는 퍼펙트 그레이드의 줄임말로 60분의 1의 스케일을 가진 킷입니다. 박스의 또 다른 면입니다. 정말 맛있죠? 박스가 워낙 크다 보니 다 담을 수가 없네요. 한쪽 면에는 유니콘 모드의 이미지와 피지 유니콘의 다양한 기믹들이 있네요. 피지만의 특별한 기믹, 얼굴을 뜯어내지 않아도 자체 가변이 가능합니다. 쉴드에도 그레네이드 런처가 함께 무장되어 있네요. 조립할 때 손이 많이 가겠네요. 역시 피지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면 박스 아트보다 후면 박스 아트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유니콘의 로고와 폰트가 왠지 더 유니크하더라고요. 역시 피지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박스부터 정말 멋지네요. 반대쪽에는 디스트로이 모드의 유니콘 이미지가 있습니다. 피지는 피지만의 또 다른 가변 기믹이 있습니다. 디스트로이 모드 이외에 한 단계 더 가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개선된 관절들과 사이코 프레임 언체인지 모드 이미지가 있네요. 피지 유니콘만의 전용 스탠더도 있네요.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내용만 보여줍니다. 박스가 너무 커서 언박싱 모습 자체가 불가능해 먼저 까버렸습니다. 런더가 정말 많아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정리를 하나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데칼이 습식이 아니네요. 테투는 실이라니. 피지인데 습식 좀 넣어주지. 60대 1 스케일이다 보니 부품 자체가 큼직큼직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검사할 생각을 하니 어후, 피지는 힘드네요.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여러분, 항상 건프라를 구매하시면 비닐을 뜯기 전에 꼭 런너 검수를 해주세요. 다른 킷도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 더 강조합니다. 피지잖아요, 피지. 몇십만원 하는 고가의 킷이잖아요. 비닐을 뜯었는데 불량이 있으면 교환, 반품 아무것도 안 돼요. 꼭 확인하세요. 이제 런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너 개수를 보니 전 이제 죽었다 싶네요. 와, 푸른 창공의 유니콘 건담 일러스트가 정말 멋지네요. 일본어로 옆에 빼곡하게 뭔가 적혀있네요. 다음 장에는 소체의 다양한 움직임과 특수 기믹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피지는 매뉴얼도 정말 피지답습니다. 정말 멋져요. 매뉴얼만 봐도 설레네요. 런너가 많은 만큼 런너 조감도도 많네요.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피지 유니콘은 LED 유닛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붉은색 박스가 LED를 설치하는 매뉴얼입니다. 저는 LED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을 거라서 넘어가면 되겠네요. LED 엄청 복잡하네요. LED를 키면 정말 멋진 사이코 프레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립하고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매뉴얼을 쭉 확인해 볼게요.
대단하다 대단해. 일주일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중노동이 되겠군요.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너가 많다 보니 종류별로 조심조심 잘 넣어야 될 것 같네요. PG 레드 프레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PG가 되겠네요. PG 레드 프레임을 조립할 때는 이미 박스 오픈을 한 상태여서 조립만 했는데요. 유튜브 하기 전에 이미 런너 검수까지 끝내버린 상태라 정말 아쉬워요. PG 유니콘은 언박싱부터 빠른 조립, 리뷰까지 모두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후에 만들어볼 PG킷들은 모두 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G 레드 프레임에 관한 정보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제 박스에 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찍고 싶었는데 박스가 너무 크다 보니 그냥 찍었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PG를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PG는 조립하는 건프라의 끝판왕입니다. LG, ACG, MG 등급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PG만의 특별함을 즐기시길 바래요. 오늘은 이렇게 PG 유니콘 언박싱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PG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뿅.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